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작업에서 필요한 QR코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QR코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QR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QR코드 쉽게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주 좋은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하나 여시고요. 꿍알이라고 검색합니다. 꿍알. 꿍알이라고 검색하시면 QR코드로 나를 표현하는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나옵니다. 클릭하시고요. 메뉴바에 QR코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눌러주시면 여기 가운데 1번 타입 선택이 있고요.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URL에 놓고 만듭니다. 여기에 URL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까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w3개점 그 다음에 youtube.com/art서랍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 작게 할 것이냐 중간 크게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체크해 주시고요. 웹용으로 받을 것인지 인쇄용으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웹용은 해상도가 조금 더 작게 나오고요. 저는 인쇄용으로 다운받겠습니다. 다운. 그러면 끝난 거고요. 꿍알 사이트를 접어둡니다.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여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디자이너들은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합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똑같습니다. 일러스트도 다운받은 곳에 가셔서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와 있고요. 사이즈를 키워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QR코드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앱을 열어줍니다. 열자마자 벌써 스캔이 되었네요. 아트서랍이라고 떠 있죠? 인터넷 주소를 눌러보시면 제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복사해서 작업 파일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